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아레나와 함께합니다. 아레나 매스 16강 3회차 경기 통해서 한 선수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진출을 했다는 것이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탈락한 선수는 이윤열 선수요. 네, 전설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윤열 선수를 진영수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뺏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를 완벽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제압을 했고 그 다음에 8강에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선수들은 바로 같은 블록 왼쪽 날개에 속해 있는 윤용태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 진영 선수가 팀 넘어왔습니다. 예, 이 이윤열이라는 큰 산을 넘어가니까 다음 산이 어떤 산이 버티는지 아직 이름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떤 산이 버티는지 전체적인 대지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태 선수와 이재호 선수 열심히 껴있는 저기 준비하시고요. 대냐 이영호, 이재동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어있거든요. 예. 모두, 예, 모르긴 몰라도 이영호 선수, 스포츠 이영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경기를 준비하실 때도 그 얘기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겨서 산 넘어 산이라 진영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이번 16강에 올라간 선수들은 최근에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다섯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강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첫 경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약간, 느슨하게 플레이를 하면 바로 역전당한다는 것을 진영수 선수가 오늘 첫 경기 중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1경기 앞서가고 있는 한 경기 먼저 따낸 선수들도 결코 방심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예. 패승 중에 사실 승부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워낙 불량 가전제 한 경기를 치고 나서 고민이 참 많을 텐데 고민 싹 버리고 나는 내 속을 실컷 살겠다. 이윤열 선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들고 나와서 이제 현재 자신이 바로 타이거에 있는 진영 선수입니다. 예, 자, 이제, 오른쪽 날개도 오늘 1부 경기, 바로 이제, 이영호 선수, 박성준 선수와 경기를 펼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8강에 가기를, 갈망하기를 도전하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윤용태. 예, 최근에, 공식전 전적 9승 6패, 승률 60%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높은 승률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프로토스전에서의 승률이 좋기 때문이고, 실제로 2008년 전서 세란전은, 3승 3패 50%의 성적만, 보여주고 있는, 예, 윤용태 선수입니다. 일단 32강 첫 경기에서는 이재호 선수에게 완승을 거뒀는데 그 승리가 두 번째 세트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8강에 진출하게 되면 공식 MSN 시즌3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8강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면 1세트 피아마에서 앞선 판단 시트로 윤용태 선수에게 경기를 내주면서 두 번째 경기,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만 8강 진출한, 진출이 가능한 바로 이 이재호 선수. 예, 이재호 선수 최근 팀수가 좋지 않죠. 올 시즌 3승 8패, 승률 30%가 안 되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둘 만한 그런, 페이스는 아닌데, 좀 말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 지난 경기도 윤용태 선수가 리버가, 폭다 당하는 그런 좋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판단 실수도 하면서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재호 선수가 아마 지난 경기와 같은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플레이하자라고 생각하고 이번 경기 준비해왔을 듯 합니다. 예, 첫 공교로운 게 32경 때 그 고열, 자신의 컨디션이 가장 최악일 때는 놀랄만한 실력을 가지고 승리를 얻었습니다만, 그렇죠. 좋을 때는 이제 방심한 거예요. 예, 윤용태 선수의 최근 결정입니다. 예, 최근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프로리그 에이스 결정전에서 조재욱 선수에게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전에는 김태경 선수, 이재호 선수를 잡았고요. 예, 그전에는 변형태 선수에게 패하고, 다시 그전에는 박성민 선수에게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10경기 스코어를 보면 포토스전은 굉장히 강한데, 예, 테란전은 절반의 승률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윤용태 선수를 약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호 선수의 결과를 말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지 않죠. 3연패 이후 박영민 선수를 한번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 같았는데 또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2007 시즌에는 양호한 성적을 거뒀었는데 2008 시즌 들어와서는 완전히 슬럼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딱 한 번 8강만 가고 그 이후에 또 4강까지 아슬아슬하게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확실히 살아납니다. 선수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건 단 1승이에요. 너무나 다른 대가가 주어지는 승부.
16강 3회차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유니트 이지호 선수 2세트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빛타즈의 명성을 되찾고 그 타그라든 아자전이 한빛타즈의 휘발유를 뛰어주기 위해서 윤영태 선수가 반드시 탈관을 가야 된다. 그런데 또 이재균 감독도 전폭적인 전환을 따랐고요. 윤영태 선수 좋습니다. 1승을 먼저 거두고 있거든요. 자, 이재호 선수 프로토스전 그리고 자신을 지금 옥죄고 있는 여러 줄레들을 훌훌 털고 탈관으로 먼저 가면서 바로 미스터까지 따내야 되겠죠. 두 번째 세트는 콜로세움에서 펼쳐지게 되었어. 유독 선수와 이조 선수의 두 번째 경기를 안내해드리죠. 자, 대각으로 놓여있게 됐네요. 먼저 이재호 선수입니다. 파란색 가지고 있고요. 이제 윤용태 선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윤용태 선수의 위치입니다. 뭔가를 중얼거려보는 윤용태 선수였고요. 네, 대각선 방향이고 멀티를 먹기에 좋은 전장이 콜로세움이라면 여기서는 노게이트 더블 한 이후에 이제 게이트웨이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확장 기지를 테란의 앞마당이 돌아가는 앞마당의 의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테크를 올리는 이런 방법을 프로토스들이 자주 활용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경기 운영하다가 연보성 선수에게 허용무 선수가 한 번에 그냥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벌써 추가하지 않고 탱크와 골리앗 위주로만 모아서 상대방의 테크를 좀 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뛰쳐나왔거든요. 자, 큐투걸들이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서플라이 리포를 짓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초반에 중요한 것은 프로토스의 빌드죠. 프로토스가 노게이트 더블랙버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안 하네요. 네. 게이트웨이입니다. 네. 6게이트입니다. 노게이트 아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입구를 막는 것 같죠? 막네요. 여럿이 예. 있습니다. 예. 입구 막으면서 예. 그냥 예, 무난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커맨더가 넥서스 욕심을 부리지 예. 않고 있는 두 선수 일단은 일단 대각선이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가 뭘 하든지 좀 부담이 덜해요. 테란의 타이밍 러시 예,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그래서 멀티 지역 쭉 장악해버리는 입구 지역 쭉 장악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 스타팅 포인트가 일단 걸렸습니다. 네. 뇌가 제거 됐다는 게 아니라 뇌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 정체를 나가고 있는 그 윤용태 선수. 예. 대각성탈 방향인데요. 오늘. 예. 대각성탈이 좀 독특적이다. 센터를 좀 훑어서 올라가고 있는 트러브. 입구 쪽을 이런 식으로 막아놓는 것은 또 상대가 윤용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아놓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싸우기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위치에서든 질럿이 달려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마주쳤을 것 같은데 그냥 순진하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예. 이재호 선수의 SCB입니다. 서플레이 볼 지지고 있는 트로브였고요. 일단 원질럿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는데도 일단 질럿이 달리네요. 네. 이게 입구를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지형을 콜로세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럿을 생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었는데 물론 노게이트 더블렉서스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지만요. 그런데 일단은 윤용태 선수는 좀 두들겨 볼 생각입니다. 예. 두들기면서 상대방의 그 탱크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플레이할 생각이네요. 예. 게스트를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재호 선수는 원 드래곤 멀티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정찰을 시도를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는 김구현 선수가 이제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 운영까지 좀 염두에 둔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SCB가 죽은 것 같네요. 예. SCB가 잡혔어요. 드라군에게. 예. 예. 볼진 지역 한번 훑. 훑을 때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자, 유인해 나오고 있는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는 아니구나 라는 거 파악했고요 지금. 아! 유정태 부분은 뭔가 진짜 다르네요. 예. 원딜러 투드래곤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게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앞바꿔 가능성이 가장 적은 스타팅 아니겠습니까? 자. 예. 근데 좀 의외성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탱크가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스피드 붙여야죠. 예. 붙여야죠. 원딜러 붙여야죠. 이거 붙은 거 같은데. 이게 이프를 두드려서 서프를 깨면은 좋고 아니더라도 언덕 위를 뛰면서 SCB 슛을 때려주고 하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압박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행패가 시작되는 거죠? 예, 이러면서 로보틱스 그리고 확장 준비. 예. 확장이 되게 용이한 전장입니다. 그래서 예. 진짜 대놓고 확장 이런 것을 프로토스가 많이 시도했었는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지상맵에서 많이 보였었던 프로토스가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운영이에요 지금. 네. 일단 찌르면서 로봇 가고 확장. 확장 타이밍도 딱 지금 딱이거든요 정말. 예. 상황이 끝났는데요. 예. 원래 이 정도라면은 그 원딜러 원드래곤 이후에 바로 앞마당 가져가면서 다시 로보틱스 건설해서 리버테크 준비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확장 이것이 가장 또 일반적인 수순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예, 원딜러 투드래곤까지 뽑고 로보틱스까지 확보한 이후의 확장입니다. 예. 예 먼저 이게 예 테크를 테크와 공격적 어떤 모습과 태클을 먼저 확보를 하고 확장은 가장 나중에 네, 확보를 한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맵에 특화된 운영이 아니라는 거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네. 이재호 선수는 맵에 특화된 운영이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앞마당에 대놓고 확장을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콜로세움 맵이 갖는 특성 아니겠어요? 먹으라고 줬는데 네. 확장이 테란이 빨라요. 예. 확실히 빠릅니다. 그렇다는 건 상대 확장 타이밍이 조금 늦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이재호 선수는 다소 좀 여유를 갖고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넥서 소환 성공했습니다. 예, 스타팅의 어떤 그 스타팅에 또 최적화된 그런 경기 운영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셔틀 나와 있고 리버티스가 차 있네요. 예. 리버로 흔들기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뭐 예. 진짜 셔틀 폭발을 한다거나 예. 탱크 포격을 위해서 의외로 리버가 다친다거나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유정태 선수는 일단 리버는 살려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툭툭 건드려본다는 생각으로 플레이 하는 게 좋아요. 네. 나이스 공격 들어갔죠?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까요? 자 일단은 리버를 치우고 셔틀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비는 어느 정도 지금 해놨습니다. 본진 안쪽에다가 털에 예. 안전하게 건설을 해놨고 아머리 아카데미까지 예. 아머리 아카데미까지 아머리 아카데미가 지금 타이밍에 올라가고 두 번째 팩토리가 조금 느지막히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이재호 선수는 그러니까 앞마당 돌아가는 앞마당의 자원이 극대화되는 그 시기를 노려서 타이밍 진출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업그레이드를 충실하게 해주면서 두 번째 확장기지를 빨리 가져가고 네, 이런 셔틀 게릴라는 골리앗 소스 생산으로 막아내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발로 예, 걸어 내려가고 자 무리는 안 돼요.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뒤로 왔어요. 자 왼쪽 한번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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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골 잃고 셔틀 리버는 돌아오고 S 쪽에서 또 잡아먹었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는 윤영태 선수가 큰 전과를 올렸다라고 모방합니다. 네. 이재호 선수는 준비해온 운영 자체가 타이밍 진출이 아니라 조금 더 두 번째 확장을 과감하게 가져가는 그런 운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운영을 준비해온 상황이었다면 지금 예. 이 그 접수 결과가 좀 껄끄럽게 느껴질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럴 이재호 선수가 그럴 의도였으면 특색에서 핑크 위주로만 찍으면서 커맨드 센터 공사는 커맨드 센터 공사를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폭팩을 먼저 확보를
하네요. 네. 예, 이용호 선수가 그런 식의 운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진 배치 되기 시작합니다. 네. 투패 타이밍에 그 커맨드 센터를 먼저 올렸다가 경력이 좀 부실해서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패까지 일단 확보하고 이재호 선수가 네. 확장을 들어갈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타이밍 진출할 생각이었다면 벌처 관련이 그렇죠. 예. 벌처 관련 리서치를 해야죠. 네. 골리앗이 나올 게 아니라.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쁘네요. 리버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어쨌든 그 두 번째 확장 기지에 있는 탱크를 좀 잡아먹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용태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확보를 하고 두 번째 확장 돌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잠시 바로스가 준비될 것이고 첫째 또다시 출발합니다. 이재호 선수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확장을 쭉 돌리면서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예 돌리고 있어요. 예, 그것 외에는 지금 다른 걸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 피를 잡고 있는 피를 좀 입고 시작했고요. 네. 여기도 지금 엄석에 비웠어. 왜 비웠죠? 없어요. 내큐죠. 예. 내립니다. 두 번째 확장 기지. 글쎄요. 이거는 정말. 이정태 선수가 아까 그 달콤한 꿀맛을 보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더 좀 더 떼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있다는 걸 파악했을 때는 그냥 아예 예. 한두 번 정도 쏘고 예. 귀도 안 들어보고 도망가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예. 자, 아무리 도망가는데 지금 투포지 바쁘게 들어가고 예. 넥서스 가지고 있고 테크 준비하고 있고 예. 자, 유정태 선수 나쁘지 않죠? 좋죠. 예. 예. 게이트웨이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 병력을 추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11시까지 지금 이재호 선수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윤용태 선수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니까, 테란 입장이 언제나 좀, 조금, 벌처가 없고 그러면은 좀, 진출을 할까 말까 고민이 한두 번 된다. 없거든요, 예. 지금. 예. 벌처가 없어서, 이 병력으로 과감하게 나가는 게 과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조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타이밍상으로는 약간 늦었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이런 똑같은 병력 구성으로 한번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허영구 선수가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군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골리앗 탱크로 그냥 밀었던 건데 지금은 지상병력 위주이기 때문에 벌처 없이 이 병력으로 순수하게 싸웠을 때는 또 슬러시 스피드업 됐을 때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스피드업을 안 되고 노업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도 이재호 선수가 상대방의 확장에 대한 정보가 다 얻어진 상황이었나요? 지금 11시 지역과 미래나멀티 지역 요정 확장까지 다 하는 거 보고 지금은 나가면 무조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 듯합니다. 예. 자, 절의 공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차없이 그냥 거침없이 진출해서 지금 여기까지 조였어요. 예, 예. 이후에 이후에 벌처가 스파이더마이너과 그 시도업이 된 상태로 추가가 된다면 이거는 예. 유정태 선수에게 큰 부담이겠는데요. 네. 돌아가 뒤통수를 치겠다 생각이 돼요. 예, 질럿이 그러니까 스피드업이 됐을 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면으로 나갔다가는 지금 상대방이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예, 혼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런 판단 굉장히 좋고요. 좋아요. 예. 업그레이드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네. 매력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병력이 그냥 골리앗 탱크인데도 병력이 워낙 많아서 꽤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자, 조범 진으로 올라오고 있던 이재호 선수 뒤로 또 빠지고 있던 유정태. 자, 뒤쪽으로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요? 아니, 좀 교통정체가 지금 어쨌든 지금 확장기를 프로보나 아래쪽으로 빼고 아비서가 나왔을 때 네, 한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잡아볼까? 자, 그냥 알아보이는데요? 네. 달려들고 있는 네, 어쨌든 바로 딜러치긴 한데 바로 딜러치긴 한데 자, 이제 보자 자, 여기 못 걷어내면은 유로테를 끝나는 겁니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걷어내는 것 같아요. 예, 네. 깨끗하게 공이로 방이로 뱉네요. 네, 최대한 조금 늦게 싸운 게 윤용태 선수가 딜러시 실험이 됐을 때 싸운 것이 결국 이런 식의 승리를 만들어낸 계기가 예, 된 거죠. 예. 업그레이드 됐고. 예. 그러니까 이게 벌처가 없는 그 병력 구성이라서 스피드업된 딜러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안전하게 딜러시 탱크에 붙게 되니까요. 자, 테란이, 그러면은 테란 예.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전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벌처가 딱 충원되기 1분 직전 네, 지금 딱 벌처 오시잖아요. 와요. 네, 1분 직전에 네, 윤용태 선수가 진출 잘했거든요. 아주 느낄 겁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다른 지역이 멋있나 멀쩡하거든요. 버들이 심하거든요. 네. 공방이라도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확장기지 가져가고 아래쪽에 민영화 확장기지까지 먹은 가운데 지금 11시 쪽에 확장기지까지 돌렸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병력이 없는 타이밍에 입구까지 조여진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구까지 조여지고 두 번째 확장기지의 포부가 좀 파악이는 했어도 그 위기를 완벽하게 탱크를 다 잡아먹으면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부터는 윤용태 선수의 시간입니다. 아, 딱 버텨드릴게요. 네. 아, 싸우고요. 이제는 잡고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하네요. 자, 들어가면서 입구를 잡았기 때문에 예.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서 벌처. 예, 벌처가 살아갈 수 없겠네요. 예, 이 벌처는 다시 되는데요. 예, 자, 벌처 지금까지 숨어 잡고 있던 지금 호 선수. 예, 몇 안 되는 프로브 잡아냈을 뿐 벌처가 저렇게 다 잡힌 게 훨씬 더 예.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네라 멀티 지역만 그 프로토스가 확보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은데 여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모르고 있나요? 수열하지? 예. 이재호 선수? 예. 이재호 선수가 입구 지역을 조인 타이밍에 벌처를 기다리지 않고 한 번 더 전진을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어려워진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자, 미니맵상에 지금 나오고 아직 안 나오지 않고 있네요. 예, 11시 확장기지를 아예 모르죠. 예. 모르네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윤용태 선수도 테란이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올 것 같으니까 확장기지를 한 타이밍 조금 빨리 가져갔는데 11시 확장기지를 그 타이밍에 테란이 밀고 내려오니까 입구까지 조여진 거였거든요 아까. 예. 예. 자, 반면에 미나리 멀티를 못 벗겨고 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를 역전을 하려면 업그레이드에서 앞서가야 하는데 똑같은 1-1업이고요. 예. 예, 이쪽도 투포지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아, 테란이 업그레이드를 앞서가는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중병력이 나온다고요. 아비터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경기가 이재호 선수가 좀 답답해졌는데 한번 그 골리앗과 뭐 들어간 거죠? 뭐 들어간 거죠? 흰색 차 3시죠? 아, 아비터 이쪽에 아비터? 예, 아비터? 예, 이쪽엔 아비터. 아비터까지 여기 아웃저버. 예, 아비터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 스테이시 스틸도 활용하면서 뚫을 수 있겠고,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이쪽에 병력이 몰려져 있으니까 본진 쪽에다가 리콜을 때릴 그렇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지금은 윤용태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리콜 분위기니까 이제 아비터가 앞장서 가고 있고 마이크한테 효과를 쫓으려고 있는 지렛들. 이거 자체로 데미지입니다. 예. 이재호 선수에게 탱크는 스테이지 스피드 활용하면 되고요. 스테이지 스피드 썼습니다. 아, 병력도 소모가 되어 버리네요. 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윤용태 선수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지금. 아, 스테이지 스피드 승을 얻었고요. 예. 이래서 빠지고 있는 윤용태. 멀티만 계속해서 들게끔 만들고 SCV 잡고 또 수비하는 탱크 병력만 잡아먹어도 프로토스는 자원적인 어떤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소모전 하면서 멀티 하나 늘리고 계속 아비터 모아가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 찾다 싶으면 리콜 한번 시도해주고 네, 이런 그 경기 운영이 가능하죠. 한 게이트 10개 정도 되나 더 되나요? 일단 11시 게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멀티. 자, 윤용태 선수가 8강에 지금 두 번째 진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다부지고 있는 네,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앞서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안좋아하고 테란이 진짜 역전하려면 업그레이드라도 앞서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 테란이 자원을 어느 정도 먹고 있긴 합니다만 프로토스가 자원을 조금 더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모를까 지금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예. 훨씬 많이 먹고 있거든요. 예. 리콜 조심해야겠는데요. 이제는 리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똘똘 뭉치네요. 네. 과감했었던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11시 지역의 과감한 확장이 결국 승리를 부르는 확장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굴. 아 다시 그냥 리콜이 아니라 스테이스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배스로 나와 있었는데 배스리 제구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있는 사이언스 배스 다시 한번 멀티를 밀어버리고 있는 윤용태 경력을 좀 들이부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경력이 워낙 지금 많은데다가 사이언스까지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유종태 선수가 멀티 대충 먹고 다른 선수들이 그랬듯이 뭐 만약에 이제 캐리어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 아까 한 번에 돌기에 경기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멀티 위주로 경기 운영하면서 지상군 위주였기 때문에 벌처가 없는 상황에서 진출을 했었던 이재호 선수의 병력은 그냥 잡아먹게 된 거죠. 자, 이거 먹고 있어라는 건가요? 병력이 좀 빠져나왔던 것으로 보였었는데
용진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많아요. 예, 원래 진출의 양 지역 그 모두 다 데미지를 입힐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후속 병력에 의해서 전 공격에 맞힐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예. 어 나란히 기라 나란히 서 있는. 이대로 하나 밀어낸다고 해서 대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 말고도 넥서스가 바깥쪽에 예, 나가 있는 게 벌써 세 개나 되어있기 때문에. 자, 깨봅시다. 좋아요 아니죠. 아직까지 11시를 못 믿나 모르겠네요. 11시 지역 자체를 11시와 11시 안 맞았으면 못 믿나 모르겠네요. 네. 그냥 갈등하네요. 예. 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밟으면 죽습니다. 키우면서 가봅니다. 이재호 선수가 그래도 아, 미네랄 예. 미네랄 멀티기업 딱 깨고서 빠지는 이런 선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인데 네. 윤용태 선수가 정말 격차를 너무 많이 벌려놔서 예. 힘듭니다 지금 2위협됐고요 지금 전반지 지금 알았대요 예. 멀티를 너무 늦게 발견한 것 자체도 지금 이재호 선수가 워낙 지금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밀리러면서 아, 너무 오랫동안 멈춰있거든요 예. 예. 자원이 11시 확정 기지를 이제 발견해서 사실 치료 간단한 것 자체도 지금은 넌센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돌아갔거든요. 먹을 밥도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 EF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또 드립 받아주고. 근데 업그레이드 들어갔죠. 잘될 수는 이렇게 다 동원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태양이 경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밀려요. 기울었습니다. 예. 윤용태 두 번째 8강 지금 목전이거든요. 눈앞에 그렇죠. 있거든요. 바로. 자, 멀티 하나씩 돌고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또다시 제거했는데요. 네. 야, 이 슈퍼맨드 센터, 뭐, 예,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그마저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와. 네. 깨진 것 같죠, 커맨드 센터. 자취가 사라졌나요? 예. 안 보이지. 자, 네. 네. 뭐 윤용태 선수는 뭐 거의 전멀티 다 먹어가면서 마음껏 그냥 갖다 드립 받아도 됩니다. 어떤 식의 공격을 해도 돼요. 그렇죠. 예. 맥진 한을 풀고 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한비스타즈의 맥진 한을 품고 적진량에 뛰어가고 있는 딜러 하이템퍼! 몇 업인가요? 지금 3업 됐나요? 2업 구슬에 멈춰있죠? 아그마구 들어가는 확장! 전멀티 확장에다가 아비터 예, 이제는 뭐 스타 게이트 돌아가고요. 그래도 자원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여기 워낙 지금은 200 다 됐을 것 같고 예, 프로공구도 많고 넥서스도 지금 많고 아, 이러니까 뭐 상대방에게 지금 역습을 당할 위험 자체가 지금은 없어서 아, 예, 확실히 자, 다 들고 나옵니다. 예, 이제 뭐 나와요. 길게 가봤자 지금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냥 예. 한번 싸우고 예,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될까요? 아, 아쉽지가 않아요. 예. 될까요? SCB가 나올 것 같은데요. 블록킹까지 하고 있어요. 병력이 못 받쳐주는 상황입니다. 물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재호 선수. 왜 11시를 이제 알았단 말이죠? 윤용태 선수 2대1로 깨끗하게 이재호 선수를 이기면서 8강의 역대 두 번째로 진출하게 됩니다. 21분 44초가 소요됐고요. 다음 비스타즈. 드디어 또 8강 기술자를 대체해내게 됩니다. 예. 이 중에 1스 바로 윤용태가 바로 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호 선수는 진짜 안 틀린다라는 생각 저 자리에 앉아서 진짜 뼈저리게 할 것 같고요. 예, 윤용태 선수는 굉장히 노멀한 경기 운영을 하는 가운데 이 맵에서 일단은 최근에는 프로톡신이 전략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확장 위주로, 최대한 병력 위주로만 예, 운영하면서 아, 이재호 선수를 그냥 예, 눌렀어요. 힘으로 예, 눌렀습니다. 뭐, 아, 기분 좋죠. 예. 예, 정말 대충 저걸 될까요? 아, 진짜 위기 상황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다수 병력이 골리앗의 다수 병력이 입구 지역까지 구여왔을 때, 아 이거 잘못 싸우면 내가 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재호 선수가 약간 욕심내서 벌써 투원을 기다리지 않고 깊숙이 들어온 타인게 양방향에서 바로 슬롯을 바로 슬롯을 활용해 양방향에서 버틴과 동시에 상대방의 탱크 병력을 다 걸어낸 게 굉장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시 윤용태는 순간순간 전투의 유불리를 파악하는 센스가 발군 것 같아요. 예. 타일런트 내고 돌아갈까 말까 하다 결국 두 방향에서 뒷수로 각도로 뒤쪽에 들어왔던 윤용태 선수입니다. 자, 윤용태 선수의 상대가 누가 될 것일까? 이승호 선수가 될까요? 박영민 선수가 될까요? 타이강의 대지수 하나가 잠시 완성 쇼 칩니다.